수사후를 체험 신청을 했는데 사실 너무 무섭거든요. 공복에 운동을 하려다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사과를 한쪽 먹고 가려고 합니다. 영양제도 먹고. 중무장한 사람. 40초인데? 20초 2시간 한 것 같은데. 맞지? 이제 이러고 집까지 하나? 응. 끝날 소감이 어떻죠? 할만하네요. 오. 운동. 운동 끝나고 이제 따뜻한 티를. 운동 끝나고 우동 마시기. 색깔이 우동. 아. 짜잘. 사실 케이크가 정말 먹고 싶었는데 한 번은 먹어야 되는데 정수랑 먹어야지 용띠니까. 참 네, 이제 각자 일을 하러 갑니다. 저는 이제 열일하고 와보겠습니다. 오늘은 걸어서 가고 있습니다. 살이 또 빠진 것 같아요. 이제 운동을 하고 와볼게요.
맞아, 거기 좀 쩔던데? 우와, 사과 야채 샌드위치. 장순회에서 점심은. 맛있겠다. 정수가 만들어준 샐러드가 아니라 사. 맛있어. 맛있는데? 응. 사과 샌드위치. 맛있어? 얘는 사과 샌드위치지. 박강세사를 먹을 땐 이렇게 꾹꾹 누르면 훨씬 부드럽고 맛있어요. 역시. 어머, 정수기가 너무 예쁘네요. 정수의 어. 정수기? 정성수이 LG 휴리케어입니다. 오. 이건 어디 닭가슴살인가요? 티하다. 잠백이다. 이준규 보디빌더가 하는 불족발 맛. 불 닭발인가? 불닭 맛. 정수가 꽃집을 갔다 와서 멸치스타야. 정수는 오늘 건강해집니다. 1월 초에 끝나고 그때 가족여행 다녀왔고 드시면 됩니다. 한 조각을 한 입에 드시는 게 가장 맛있습니다. 있으니까 와사비나 취향껏 얹어서 잘났다. 인들 사케예요. 불튀김 첫 도전 맛있을까요? 왜요? 가리비 튀김 같은 맛도 살짝 있어요. 오리야? 아니 이거 앵무새. 앵무새에서 샀어. 귀여워. 귀엽네. 귀랑 세트로 샌드. 세트. 어, 나 왜 이렇게 더러워졌지? 중경거리지 마시고 상체는 계속 정면으로. 자, 다음 이목 동작은 좀 많이 하세요. 하나, 둘, 셋, 다섯, 반대. 자, 다시 5초. 하나, 둘, 셋. 자, 자리 앞바다리 하고 앉겠습니다. 자, 자리 앞바다리 하고 앉겠습니다. 지금 약잔에 간에 가고 있습니다. 블루 리본이 뭐야? 안녕하세요. 운동 열심히 하고 밥 먹으러 왔어요. 짜잔. 완전 맛있겠다. 이거는 육회비입니다. 감사합니다. 존맛이야, 블루. 머리 말릴 때 진짜 몇 통째 쓰고 있는 제 머릿결 지킴이.
요 정도 짜서 골고루 앞머리도 꼭 발라주세요. 요 노즐로 이렇게 잔머리를 한 번 더 정리를 해줍니다. 요즘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다음에 요 팩을 해줄 거예요. 메디힐 콜라겐 에센셜 마스크. 메디힐 거를 좀 쟁여놨거든요. 짠. 목에도 같이 발라주고 이거를 피부를 완전히 건조시킨 뒤 흡수 모드를 사용합니다. 도포 후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바깥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요. 짜잔. 진짜 뭔가 속부터 채워진 느낌? 앰플을 써보겠습니다. 탄력 모드입니다. 이번엔 탄력 모드로 헤드를 피부 안쪽에서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턱선 너만 쓸어주고 닿으면 이렇게 물티슈로 닦아주고 천으로 닦아주면 끝! 완전 광채 잘결 촉 피부가 됐어요. 너무 좋다. 저는 속눈썹 관리를 근데 이렇게 해주고 요 밑에 속눈썹도 이걸로 짜잔! 마지막으로 다리 관리를 해줄 건데요. 이렇게 발란스핏 그 잘 때 하는 거 이거를 해주고 짜잔! 온갖 광고템을 다 쓰죠? 얘네는 광고가 아니랍니다. 이렇게 모드를 두 번째 칸 따뜻한 것도 두 번째 얘도 진짜 극락이에요. 광고 보고 샀는데 매일 아침 밤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까지 해주고 잔답니다. 이거 하고 자면 다음날 붓기가 빠져요. 이렇게 저의 아무튼 다 오래 사용해보고 정착한 아이템들입니다. 하늘이 너무 예쁘네요. 오늘은 푸서 마지막 날. 살이 좀 빠졌나요? 보세요. 오케이. 자, 부분 최대한 돌아가지 않게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 운동시키냐? 필라테스를 갔는데 늦어버렸어요.
네, 지하철 해. 지금 밀푀유 나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유를 얘는 새로 사봤는데 궁금해서 먹어보겠습니다. 이 소스가 궁금했는데 과연? 다이어트 할 때는 역시 이런 음식이죠. 날씨가 좋을 줄 알고 하얗게 입고 나왔는데 비가 오네요. 닭강정을 먹으러 왔습니다. 너무 맛있겠다. 브라이트닝 모드. 헤드를 피부에 스치듯이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케어합니다. 은은한 속광이 오늘도 이제 플리오를 하면서 책을 읽다가 잘 겁니다.